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미래세대우의 강혜승 선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려요. 아, 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주제 뭘로 말씀해 주실까 한번 원고를 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요즘 제일 관심 많은 분야입니다. 바로 핀테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제가 어쨌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예,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네. 뭐 어떤 것부터 여쭤볼까 하다가 제 생각에 중국의 엔트그룹이 IPO 무기한 연기했고 거기다 규제 들어갔고 이러면 글로벌 핀테크 사실 준비하는 가장 선도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인데 그럼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0월에 예, 이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나왔던 것도 엔트그룹 예. 예, 핫한 IPO의 직전이었는데요. 예, 사실 중국 뭐 마윈에 대한 얘기, 정치적인 얘기 등등 말이 많은데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에 좀 미비했던 관련 법안 마련 그리고 대형 플랫폼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에 대한 책임 강화의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 업종 내 플레이어들이 사실 여럿이잖아요. 네. 예, 스타트업이 이제 커서 유니콘, 데카콘이 된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기존 금융회사의 기술 기반으로 해서 뭐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핀테크 기업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의 핀테크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핀테크는 최근에 독점 반독점 규제의 강화, 즉 그 시장 경쟁 촉진, 네. 그 책임 강화가 글로벌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또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엔트그룹의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매우 커진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신흥국 등이 선진국 등이 네. 의외로 네. 선진국이지만 의외로 예,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핀테크 페이먼트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반면에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 등은 대놓고 성장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게 엔트그룹의 IPO 무기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핀텍 시장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이유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술 기반으로 혁신 금융 상품이 출현하는 거 이거는 이미 시작된 변화 흐름이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데 크게 공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신흥시장은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로 디지털화하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옛날부터 잘 갖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전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차피 흐름이긴 하니까 뒤늦게라도 자꾸 투자하면서 자꾸 추종하고 있으니 결국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자꾸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니까 결국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봤더니 아니 그럼 많은 국가들이 이런 성장하는 분야에서 어떻게든 규제를 좀 풀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중국 같은 회사가 선진국도 아니고 중국 같은 국가가 핀테크의 규제가 발목을 잡게 됐다니 그 규제 내용이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작년 9월 이후에 엔트그룹 포함해서 핀테크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온라인 금융 관련한 중국의 규제 상황을 제가 표로 정리해드렸어요.
10월 24일 날 이런 마윈의 발언도 있었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온라인 소액 대출업 감독 방안입니다. 이게 엔투그룹 IPO 일정 중단된 그날 바로 전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보시면 가장 주목한 이유는 내용도 가장 의미 있는 규제이거니와 중국 대형 플랫폼들의 핀테크 사업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엔투그룹 매출액 비중 추이 보시면 결제, 페이먼트 관련된 것은 계속 좀 줄었고요. 계속 비중이 는 것이 바로 여기 크레딧 테크라고 되어 있는 대출 부문이죠. 예, 39%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잠깐 이 엔투그룹의 대출 사업 모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개 모델인데요. 네. 엔투그룹은 두 개의 온라인 소액대출 자회사, 그리고 엔투상성 그리고 엔투소액대출, 또 하나의 인터넷은행, 마이뱅크라고 한 인터넷은행, 이 세 개 자회사가 대출 사업을 하는데 100여 개의 제휴금융회사, 주로 중소형 은행입니다. 중소형 은행들과 제휴해서 대출을 하는데 연합대출을 합니다. 예, 코어랜딩이라고 표현한 연합대출을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엔투그룹이 이런 파트너 중소은행에 고객을 확보해 줍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신용평가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신에 이 플랫폼에서 받게 된 그 중소은행들의 수익의 일부를 엔투그룹이 수수료로 받는 그런 모델인 거죠. 엔투그룹이 직접 그 중소은행이 주지 않고 관리하는 거는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태까지 훨씬 사업을 대출 사업을 확장하기에 성장하기에 좋은 모델이었던 겁니다. 플랫폼 모델인 거죠.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동안 엔투그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의 플랫폼 빅텍 기업들을 대출을 할 때 이렇게 연합 대출을 했는데요. 네. 엔투그룹의 경우에 자기 부부로는 자기 직접 대출은 10%입니다. 한 90%를 이 중소은행, 네. 다시 말해서 파트너 은행들의 부구로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대출을 하고, 그런데 그 10% 자기 대출도 추후에 ABS를 발행해서 매각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자기 부에 남겨놓질 않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엔투그룹 플랫폼을 통해서 소액 대출한 것 중에서 2%만 부에 남아있습니다. 진짜 다 빨리 돌려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 대출을 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동안은 굉장히 에셋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죠. 플랫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본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자료 화면 잠깐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은 고객으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규 고객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본을 묵혀놓는 게 아니라 빨리 회전시키고 또 사람 대출하고 대출해줬는데 아마 이게 뭔가 정부에서 걱정이 돼서 규제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예, 자료 화면 보고 계시죠? 이 온라인 소액 대출업 규제 초안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소액 대출 회사는 연합 대출함에 있어서 최소 30%는 이제 직접 대출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레버리지 한도를 4배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뛰어난 확장성 그리고 성장성이 있었는데 아주 가볍게 가져갔던 거죠. 이제는 이런 부분을 더 책임을 갖고 자본 규제를 받으면서 자기 부에 남겨놔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출 자산이 앞으로 대형 플랫폼에 온밸런시스로 남아있게 되면 네. 신용위험을 지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큰 변화이죠.
신규 고객 유치하기도 이제 조금 주저가 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신용 위험을 더 따지게 되고 예. 예, 성장할 때도 자본을 더 생각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 온라인 소액 대출 시장이 이런 플랫폼들의 성장으로 예. 아주 가파르게 커갔어요. 네. 2017년에 네. 원화 기준으로 한 440조 시장에서 2년 동안 1100조 원 시장으로 2.4배가 커졌거든요. 매우 가파른 성장을 했습니다. 잠깐 자료 화면 보시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엔투그룹이 중국 소액 대출 시장에서 대형 은행들을 다 제치고 가장 독보적인 사업자로 부상한 겁니다. 그렇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규제가 들어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규제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뛰어났던 확장성이 좀 축소되고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도 다소 하향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투그룹은 제가 소유 지분 구조는 보진 않았는데 철저히 민간 베이스로 성장해왔던 그룹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에서 본인들이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국가가 직간접적 관할하는 은행인데 민간은행이 너무 치고 나가니까 금융권에 대한 통제가 본인들이 안 될까 걱정하는 톤의 면허도 혹시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대출, 신용 공여이지 않습니까? 거시건전성, 시스템 안전성에 조금 더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규제가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엔트그룹이 또 MMF 중에 하나인데 위어바오라고 해서 예, 투자 상품입니다. 잔돈금융 이런 단어이고요. 이게 페이 계좌에 남은 잔액을 이 위어바오를 사게끔 하면은 이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1위안부터 할 수 있어서 소액부터 투자가 가능했고 그래서 투자의 대중화를 이룬 상품이죠. 네. 이게 너무 급속도로 커지면서 그동안 1위 MMF였던 JP모건의 MMF를 제치고 글로벌 1위가 됐어요. 그때도 예, 중국 금융당국은 시스템 안정성 위에서 MMF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잠깐 또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이게 중국 특성 같아요. 특히 네. 핀테크의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네. 인정을 하고 예. 사전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혁신하고 발전하도록 성장을 촉진하는 식으로 있었고요. 사후적으로 항상 규제하는 특성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자료 화면 보시면 예, 그동안은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융 핀테크를 이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 금융 포용 확대입니다. 그리고 또 대출하고 이렇게 되면서 소비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소비의 온라인화, 디지털화도 같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효율성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쪽에 시스템 안정성 또 최근 큰 이슈인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죠. 그동안은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었다가 예, 최근에는 이렇게 예.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더 책임 있고 질서 있는 대출 성장을 가져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계속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예, 그렇게 좀 책임 있는 성장을 통해서 소비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보적인 존재를 잡았으니까 중소업체는 이럴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반독점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그룹의 경우에는 금융지주사로 사업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아주 독보적이지 않은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더 큰 성장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들이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제 규제 환경이 바뀐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 제일 중요한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사야 됩니까? 네네.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중소형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 비상장인 경우가 많고요. 징동닷컴에 핀텍 자회사가 징동디지트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같은 이유로 일단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글로벌 핀텍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눈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한 국가에 대해서는 또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발달 초기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막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종목 관련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산업, 성장하는 산업, 형성되는 산업에서는 분산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혁신 핀텍 기업에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코드로 핀스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X ETF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또 다양한 핀테크 ETF가 사실 있어요. 예. 예. iPay도 있고, 그다음에 ARKF도 있고, 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만 투자한다던가, iPay의 경우에는 또 랜드라는 ETF는 대출 영역에만 뭐 투자한다던가 이렇고요. 그리고 또 ARKF도 핀테크 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이런 빅테크 플랫폼 종목들이 좀 많이 투자가 돼 있어서 핀스가 그래도 퓨어 순수 핀테크 기업에 투자로 분산이 잘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핀팔러들이 많은 이 핀테크가 더 크게 성장할 영역이 많은 뭐 신흥국, 브라질, 예. 중국 등 이런데들도 잘 분산이 돼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선임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 핀테크는 성장하는 산업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막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플레이어가 두각을 나타낼지 일단 모르니 ETF 형태로 분산 투자를 하라. 이런 요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린 핀테크 기업들이라고 통칭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 세부 업무를 들여다보면 영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영역 중에서 구조적 성장 트렌드가 가장 핫한 영역, 이것도 하나 좀 추천해 주시면 그런 거 중심으로 된 ETF나 이런 거 좀 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예, 추천 좀 해주시죠. 예, 이렇게 영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종목도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사실은 핀테크의 총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먼트입니다. 예, 결제가 데이터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네.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좋고요. 글로벌 X 핀테크 ETF인 핀스에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퀘어라는 회사도 이 페이먼트 회사입니다. 또 유럽, 네덜란드 태생의 글로벌 온라인 페이먼트 회사 아디엔도 있고요. 또 브라질의 페이먼트 회사 스톤코, 또 잘 네. 아시는 페이팔 등등이 네.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도 사실은 네. 현금 결제하던 거에서 비현금 디지털 결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추이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가면서 당연히 그렇죠. 수혜를 보고요. 네. 오프라인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결제가 좀 부진합니다. 악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오프라인 쪽 좋아지면 다시 모바일 결제, 접촉하지 않는 모바일 결제나 카드 결제도 컨택리스 결제라고 탭투페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결제로 고성장을 계속 시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너무 좀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워낙 예전부터 예, 발달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최근에 P2P 등 이 계좌 간 직접
실시간 송금 결제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예. 사실 그동안 잘 안 됐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스퀘어의 캐시앱, 그다음에 페이팔의 웬모, 이런 P2P 그리고 A2A라고 표현하는 이런 결제 앱들 통해서 이게 마치 전자지갑처럼 네. 플랫폼처럼 활용이 되면서 특히 젊은 세대의 MZ세대의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또 다른 것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뭐 결제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스퀘어의 캐시앱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예, 투자도 하는 등으로 해서 높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 사이에 또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후불 결제는 어떻습니까? 네. 또 하나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BNPL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Buy Now Pay Later인데요. 그러니까 선 구매하고 후불 결제하는 네. 거라서 이게 다른 말로는 사실은 포스 결제라고도 하고 대안대출 상품입니다. 잠깐 자료 화면 보실까요? 예, 수익 모델 간단히 살펴볼게요. 예, 소비 대출이고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연체를 하지 않는다면 이자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무이자고요. 대신에 이 핀텍 업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예, 주로 2주마다 예, 약 4회에 걸쳐서 예, 이렇게 할부 결제하는 게 보통 모델이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무이자 할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특이한 경우지 다른 나라는 사실 이 할부 결제가 할부 대출이 사실은 무이자가 잘 없습니다. 비싸고요. 예, 핀테크 업체들이 이런 상품 많이 내놓고 있고 좋은 것은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에 대출 옵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특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예, 상승되고요. 또 보통 그 바구니에 넣어놨다가 포기해버리는 예, 네. 포기율이 내려갑니다.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물지만 좋은 점은 고객을 확보하고 또 매출 증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네. 예, 핀테크에서 중요한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바로 띵파일러인데요. 네. 예, 신용 이력 부족자입니다. 예. 주로 젊은 친구들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젊은 친구들이라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MZ세대입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 예. 우리 표현으로 그냥 203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예. 이 MZ세대가 앞으로 소비시장은 예. 이끌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소비 지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소득이 계속 증가할 거고 부의 이전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소비 시장이 주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NPL은요 신용카드를 아직은 보유하지 못하는 이 MZ 세대 혹은 일부 보유를 하더라도 이제는 신용카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MZ세대들은 그 세대들이 이 BNPL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출발 자체가 온라인 구매,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노출이 돼 있고요. 예, 또 업체들이 이커머스 시장을 시작했지만 최근에 오프라인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수혜를 볼 거고요. 또 기업 이름을 언급을 해드리면 네. 호주에 상장돼 있습니다. 핀스의 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회사 애프터페이입니다. 예. 잠깐 자료 화면 보실까요? 예. 매출액 고객 수 가맹점 수 보여드렸는데 이야 수치가 급상승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애프터페이는 이제 호주 태생이고요. 미국, 뭐 영국 시장에 진출은 해 있습니다. 예. 예. 90%가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려다가 직불카드에 붙여서 이 BNPL 서비스를 쓰는 경우입니다. 아. 예.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먼저 이 BNPL 시장의 고성장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계속 적자 시원하다가 이제 흑자 전환 터너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텐센트가 투자했어요. 주가가 예. 안 오를 수가 없네요. 네. 주가 수익률 말씀을 잠깐 드리면 1년에 3배. 예. 예. 최근 2년 동안에 7.3배 올랐고 이야. 3년 주가 수익률이 16.8배예요. 거의 비트코인인데요. 이야. 예. 그리고 또 최근에 한 업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어펌이라고요. 어펌. 아, 네. 이건 좀 들어봤어요. 네. 예. 1월 13일 상장이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잠깐 자료화면 보실까요? 네. 예. 이 밴드 상단 49달러였는데 거기 5달러를 합쳐서 이제 공모가 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장 첫날 98% 오르면서 물론 이제 상장 초기에 주가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BNPL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지금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어펌의 경우에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보통 표현하죠. 페이팔 공동 창업자 네. 맥스 레브친이라는 분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또 혁신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또 비상장 업체이긴 하지만 역시 BNPL 분야의 네. 강자인 스웨덴 태생의 클라르나라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도 지금 미국 증시 IPO 거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났더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강선임님께서 이 시장은 결국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지 확실히 저도 피부로 와닿네요. 예. 네. 혹시 여기 투자하는데 마지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조심해야 될 뭐 리스크 요인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규제겠죠. 규제죠. 예. 사실은 이 BNPL 시장의 경우에는 매우 초기 단계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전체 그 소액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시장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급성장을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감독당국의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주의 경우에는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뭐 거론된 바가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규제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서처징이라고 해서 그 가격에 부과해서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규제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예, 핀테크에 있어서도 규제 도입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워낙 뭐 성장성이 좋다 보니 경쟁 심화되면서 예, 가격 압박 위험은 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핀테크 같은 분야는 너무 발빠르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또 너무 난제되어 있어서 그걸 수집해서 정리해주는 분들이 드문데 정말 강선임님 나오셔서 다 귀한 말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저 채팅창에 스톤코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팁 더 주실 거 없냐 물어봐달라고 하셔서 그거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뭐 좀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예. 아, 예. 스톤코어는 이제 브라질의 디지털 결제 회사입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사실 신흥국의 경우에는 언뱅트라고 표현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언뱅트는 이제 벗어났으나 언더서브드 고객들이라고 표현하는 예, 아직 서비스를 많이 못 받고 그래서 띵 파일런 고객들이 많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거를 결제 페이먼트를 제공하면서 계속 모두 경제생활, 소비생활을 하면서 빈번하게 사용하죠. 예, 그렇게 되면 그 결제 업체에는 데이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대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데 예, 스톤코는 예, 브라질에서 예, 그렇게 해서 커가고 있는 예, 디지털 결제 기업입니다. 저도
주목할 기업 하나 알려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강혜승 선임연구위원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